장하다 내 아들. 우와. 이거 아빠 이제 서재에다 걸어놔야지. 실버 버튼이 온 것 같습니다. 와우. 아네, 안녕. 감사합니다. 어머. 대박이지? 지금 배달이 왔어. 근데 너 집에서 갔다 왔어?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found a part I wanna be. 짠! 짠! 프레젠트 투 박병현준. 프레젠트 선물이지. 선물 투 현준아에게 선물한다. For passing 100,000 subscribers for passing 지났다. 10만 구독자를 넘긴 파피현진에게 선물 유튜브. 아. 짠. 뭘로 챙겼어? 왜 엄마가 엄마 들어와. 아, 저 깨치면. 깨치면 뭐 내야 돼? 예. 은주고도 못 사는 거야. 와, 여기 파피현진하고 써 있어. 요게 실버 버튼인 거 같아. 짠. 이렇게 해서 실버 버튼은 이 전체가 지금 예, 이게 싸구려. 그게 뭐 은인 줄 아느냐? 은인 줄 알았대. 야, 은은 아니네, 그러면. 그냥 그거 같아. 하드보디지로 만든 것 같은데. 나름 알루미늄 같은 케이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겉에 되게 살짝 메탈 소재야. 그래서 차가워. 그리고 뒤에는 친절히 벽걸이 걸라고 목구멍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있어. 목구멍이에요. 와, 이거 거울, 이건 거울이다. 거울이 없는 분들은 이걸로 이제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아, 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안에 거울이 있고. 자, 누구야? 실버 버튼. 이게 실버 버튼이냐?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실버 버튼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골드 버튼 받을 때까지 가지자.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엄마에 대해서 진행 계속된다. 그리고 이 파피현준의 딸내미 남예술이가 건강에 크는 모습도 레시파피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뭐 육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남예술이 결혼하는 모습 하는 날까지 웨딩 촬영까지 레시파피에서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의 레시피는 알면 다시 이제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 엄마 가는 거야. 우리 엄마 제사상에 발기가 유리하는 모습까지 제가 올린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피 연준, 레츠 파피. 하나, 둘, 셋. 레츠 파피! 네.